국가의 정부가 수수 이득을 위해서 국민을 버리게 된다면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국가의 이미지만을 위해서 내린 결정으로 피해는 국민이 오롯이 짊어져야 한다면 그것처럼 부당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만과 일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여 현재 대만이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둬 일본산 식품 수입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일명 CPTPP 가입을 위해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금수 조처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CPTPP는 일본 주도의 추대형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자유무역 협정은 국가 간 상품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도록 관세를 철폐하는 협정인데, CPTPP는 기존의 FTA보다 더큰 규모로 관세를 철폐하는 무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CPTPP로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 영토가 넓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대만의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위해서 국민들의 생명권에 영향이 끼칠 사항을 수락한 것입니다. 차이 총통은 국민 투표를 통해 대만인들은 세계로 뻗어나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대만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경제 무역 체제를 받아들일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 어디에서도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수입한다는 것을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월과 1월에는 일본에서 온산지를 속여서 수출한 조개와 장어로 중국산과 후쿠시마산 수산물들이 전 세계에 수출되는 참사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선례가 있음에도 대만 정부는 외화벌이에 대만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TSMC를 통해 반도체 생산 국가로 올라가기 위한 일본도 대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일본의 과할 정도로 충성하는 대만은 최근 한국까지 무시하다가 결국엔 일본에 크게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딸기 때문인데요. 대만의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일본에서 수입된 도치기현산 딸기에서 기준치를 심각할 정도로 웃도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도 일본에서 수입된 딸기에서 기준치 초과의 잔류농약이 발생하였지만 이처럼 심각한 수준은 처음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대만이 일본의 후쿠시마산 농수산물까지 수입하기로 밝힌 2월 이후로 최초의 불합격이었습니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일본의 딸기는 전량 폐기 처분이 되었는데요. 대만 측은 불합격의 원인이나 개선 방지책을 문서로 설명하도록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일본 정부에서의 응답은 없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전에 같은 수치를 받은 딸기가 이미 대만의 백화점과 고급 레스토랑에 납품되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일본에서 수입된 딸기에서는 기준치의 15배에 달하는 잔류농약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과거 한국의 딸기는 기준치의 단두 배가 넘었을 뿐인데도 수입 불합격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만이 일본의 눈치를 보며 한국에만 유독 깐깐한 기준치를 적용한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대만이 기준치로 잡은 수치는 음식에 대해 깐깐하기로 알려진 미국의 기준치보다도 절반의 수치입니다. 한국의 딸기는 미국의 기준치에 맞추다 보니 대만에서 불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대만에서는 딸기 물량의 부족으로 딸기 가격이 금값이 돼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이전에 기준치를 한참 넘었음에도 수입 허가가 내려진 딸기 때문에 유아와 노인을 중심으로 건강의 문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대만의 언론은 일본의 독딸기를 허가해준 총통을 반대한다면서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일본 농수산물 수입 반대 시위를 재조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대만은 급한대로 한국의 딸기 수출량 증가를 요구하였지만 이미 일본산 딸기보다 좋은 품종으로 전 세계로 수출이 되다 보니 한국 농림부 입장에서는 내수로 소비될 딸기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에 와서 대만이 한국에 매달려도 한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죠. 이와는 반대로 호주에서는 한국의 딸기 수입량을 꾸준히 늘리다가 현재는 한국에서 개발한 종자로 대규모 딸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호주가 일본을 멀리하고 한국을 가까이 두면서 이득을 보게 된 상황입니다. 대만의 이러한 상황은 현재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무능한 정부가 당장 금전적 이익을 위해 자국민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이다. 뭐든지 한국산이 더 맛있다는 간단한 진리는 모르는 대만. 일본산이 프리미엄이라는 사실은 과거에 이미 없어진 것일까? 요즘은 음식을 조심해서 먹어야 해. 농약은 물론이고 유전자 조작 음식은 정말 조심해야 해. 내 아이는 아토피가 심해서 무조건 유기농을 먹이고 있는데. 일본 농수산물은 쳐다도 안 봐야겠어. 지금 대만 총통은 무슨 생각할까? 지금이라도 한국에 잘못했다고 할까라는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반응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의 농수산물의 위험성은 후쿠시마 이외에도 이미 수치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에서 수입해온 농수산물을 원산지를 속여 다시 재수출하거나 자국민들에게 납품하는 일도 최근 몇 달간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물어가는 국가인 일본을 선택한 대만의 상황은 안 봐도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순간튜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